오늘 그린피스는 현대자동차에게 더욱더 야심찬 기후위기 리더십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폭염, 산불, 가뭄, 이상기후, 기후위기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미 기후위기 경고등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여전히 탄소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자동차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. 며칠 전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올해의 자동차 업계 리더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에는 빠진 것이 있는데요. 바로 업계의 탈탄소를 이끌 강력한 기후 리더십입니다. 현대자동차는 2045년 탄소 중립을 약속했지만 탈내연기관 계획은 주요 시장에만 한정되어 있고 또 너무 늦기만 합니다. 현대자동차의 전체 판매량의 94.4%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입니다. 게다가 SUV와 같이 탄소 배출량이 높은 차종을 판매해 탄소 감축 노력을 상쇄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. 2030년까지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고 빠른 전기차 전환과 공급망 탈탄소화 등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.